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제가 사람 인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 인자가 뭐냐고 하면 이두 사람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간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요. 사람 인자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예의를 표하는 읍하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데서 이제 사람 인자가 나왔다고 하고요. 우리가 이제 점칠복자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?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, 이런 점치는 곳에 가면 뭐 장군보살 이런 데 가면 깃발이 막 날리죠, 바람에. 그럼 바람에 날리는 깃발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또 하나는 이 갑골문에 보면 이제 그 거북의 배딱지와 소의 견갑골에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제 점을 치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이제 불이 막 이렇게에 의해서 거북이의 배껍질이 갈라질 때그 모습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때 이제 이렇게 이런 표시하지 않습니까? 도장을. 근데 사람들은 이게 사람 인자로 알고 계세요. 사람 인자로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투표할 때 이것은 점칠복자입니다. 누가 당선될지 한번 점쳐본다는 그런 뜻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람 인자와 이 점칠복자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,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